자, 이번에 해야 될 거는 뭐냐면 여기서 Create를 클릭했을 때 저는 이 Content라고 하는 거는 지금 읽기에서 사용되는 컴포넌트거든요. Create를 누르면 쓰기에서 사용될, Create에서 사용될 컴포넌트로 교체시킬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읽기 컴포넌트의 이름도 Read Content라는 이름으로 바꿀 겁니다. 그리고 Create Content라고 하는 컴포넌트를 바꿔서 App 컴포넌트의 body의 값이 Create면 이 컴포넌트가 Create Content라고 하는 컴포넌트로 바뀌게 할 거예요. 얘의 모드가 read면 얘는 read content가 될 거고요. 자, 이해하셨죠? 해봅시다. 자, 우선 기존에 있었던 요 content라고 하는 저 친구부터 이름을 바꿀 거예요. 자, 얘는 파일로 치면 여기 있는 이 친구거든요. content.js. 저 끝에 있는 저 말단부터 바꿉시다. 자, 요거를 제가 read content로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리고 그에 걸맞게 이 파일의 이름도 readContent로 바꿨습니다. readContent.js. 그러면 얘를 로드해서 사용하는 app.js에서도 요거의 이름을 readContent로 바꾸고요. 그것이 이 내부에서는 readContent라는 이름으로 사용되게 바꾸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 친구의 이름까지 바꾸면 이전과 똑같지만 파일의 이름이 좀 더 보기 좋게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뭘할 거냐면 readContent.js를 저는 복사해서 똑같은 걸 하나 만들고요. 얘의 이름은 뭘로 할 거냐? CreateContent로 할 겁니다. 그리고 요 안에 있는 클래스의 이름은 CreateContent로 바꾸고, 자, 여기 있는 이 부분은 뭘로 바꾸냐? 여기 article은 그냥 두고요. h2는 이건 뭐 우리 create로 바꾸면 되겠죠. create. 그리고 이 부분에다가 저는 폼을 구현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 폼을 구현하는 것은 차차로 하고요. 일단은 여기 있는 컨트롤에서 우리가 create를 클릭하면 앱에 모드가 create로 바뀌는 것까지는 지금 한 상태거든요. 볼까요? 이렇게 바뀌잖아요. 그때에 이 read content가 있는 부분을 create content로 교체하는 코드를 작성을 먼저 해볼 겁니다. 자, 앱으로 들어가서 앱에서 모드의 값이 뭐냐에 따라서 여기 있는 이 article 영역이 교체되는 코드는 어디에 있어요? 요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저는 여기 있는 read content 저 영역이 가변적으로 바뀔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article이라는 변수로 처리를 할 거예요. 그래서 클이라고 하는 변수를 먼저 선언을 하고 언더바 article은 이렇게 해서 기존에 있었던 read content를 article이라는 변수에 준 거예요. 그리고 모드가 read일 때에도 똑같이 article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아니죠, read content가 나오는 건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모드가 welcome이거나 read인 경우에는 article의 값이 이렇게 되잖아요. read content로. 그렇죠? 그럼 그에 따라서 이 부분이 read content가 나올 겁니다. 일단 저장. 그리고 확인. 클릭했을 때 자, read content가 잘 나오고 웹도 클릭했을 때 read content가 잘 나오는 걸 확인했습니다. 여러분, 조금 코딩하고 확인, 조금 코딩하고 확인. 그거에 짧게 짧게 탈수록 문제가 복수개가 되는 걸 막을 수 있어요. 여러 개가 되는 걸.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저는 모드가 create에 일 때는 create content가 화면에 출력되도록 할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else if this state mode를 뭘로 바꾼다? create로 바꾼다. 그리고 article을 create content로 이렇게 바꿨는데 왜 에러가 나죠? create content는 없대요. 아, 제가 아까 create content를 만들기만 하고 로딩을 안 했네요. 그죠? 자, 로딩 하죠, 뭐. 원하는데. 자, 저는 import를 할 겁니다. 어디서? component의 create content에서 그럼 그렇게 로딩한 것을 이 페이지에서는 create content 라고 하는 이름으로 쓰겠다 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저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괜찮네요. 자, 한번 볼까요? 자, 이제 app 컴포넌트의 모드가 create가 될 때 read 컨텐트가 create 컨텐트로 바뀌어야 됩니다. 하나, 둘, 셋. 짠, 잘 되죠? 그리고 그에 따라서 create 컨텐트의 h2 태그인 이 부분이 잘 출력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드디어 이 폼 영역을 구현해 봅시다.